아, 애기따이요? 나 어이가 없어갖고, 진짜. 아니, 지가 언제부터, 지가 참나. 성명학적으로다가 얼마 안 남았어, 걔는. 애기따이! 걔 새끼 7월달에 오네. 호텔 어디야? 호텔 어디야? 인천공항 카트 끌때 조심해라! 계란 날아 간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삶은 계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계란은 아프지도 않아! 삶은 계란 완숙해서 인천공항에서 조준하시고! 쏘세요! 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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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이! 따이! 저희 둘이 이번 셔츠 어떻습니까, 이거? 그래, 이 맨투맨 하나로도 간지가 이렇게 나잖아. 저 오늘 커플룩 입었습니다. 네. 엄브로에서 협찬해 주셔가지고. 엄브로에서 저 예. 김포 아울렛점 방 매니저님이 하나씩 줘서. 뭐 하여튼 엄브로 감사합니다, 저희.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오늘 뭐 에릭 다이어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며, 방송 전에. 아, 에릭 다이어? 나 어이가 없어갖고, 진짜. 아니, 지가 언제부터, 지가 참나. 주전 수비수라고, 어? 그거 잠깐 미스한 거 가지고 와갖고 지랄지랄. 지가 뭐 요리스야? 어? 어떻게 뭐 실수한 거다 모아갖고 하이라이트 한번 올려줘? 어? 아, 에릭 타이어 실수한 거? 천민이도 그래. 착하니까 그런 거야, 자꾸. 한번 좀. 이천수 현역이었으면 죽었어, 그거. 아, 지가 언제부터 영국 그 수비수라고, 씨. 영국 수비수. 진짜 영국 수비수 아니었으면 안 아, 썼지. 그렇지. 영국 수비수니까 쓰는 거지. 어떻게 뭐저 하나 내려주시겠습니까? 쪼우촉으로. 성명학적으로다가 얼마 안 남았어, 걔는. 에릭 다이어. 아, 다이, 예. 다이어. 이알이 붙으면 뭘 하다는, 이제 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다이어를 실력이 점점 죽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다이어를 이거야. 흥민이도 문제야. 귓방망이한테 후려쳤어야 된다. 그건 우리 마음이고, 그러니까 흥민이는 선수로서 지킨 거 지킨 거죠. 그럼요. 예. 예. 삐 한번 하죠. 삐, 에이 다이어. 삐, 잠시만요. 왜요? 걔 새끼 7월달에 오네. 호텔 어디야? 삐! 삐! 호텔 어디야? 인천공항 카트 끌때 조심해라. 계란 날아 간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삶은 계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계란은 아프지도 않아. 삶은 계란 완숙해서 인천공항에서 조준하시고 쏘세요. 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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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이 따이.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대기록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뭐 손흥민과 케인이 함께 만든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37골은 다 아실 거고, 손흥민 선수 개인만 놓고 보더라도 무려 프리미어리그만 따졌을 때 컵대 다 빼고요. 네네. 프리미어리그에서 6시즌 연속 두 자릿골을 기록을 했어요. 일단 야,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직관적이지가 않잖아. 6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두 자릿골. 그러니까 매 시즌 10골 이상씩 때려 넣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걸까? 그래서 저희가 네. 세봤습니다. 1992년 프리미어리그가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한 시즌에 이번 시즌도 1분이라도 뛴 선수가 올 시즌만 딱 프리미어리그에서 500명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 선수들이 이제 30년 역사를 거쳐갔잖아. 그때 세봤더니 13명밖에 없어요. 야, 그거밖에 없어요. 이러면 진짜 느낌이 다르잖아. 예. 30년 역사에서 손흥민 선수처럼 그렇게 연속해서 골을 넣은 선수가 13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일단 웨인 루니 11시즌 연속이야? 이거 뭐 그러니까 에버튼에서 이적해 와서, 그러니까 뭐 잉글랜드 와, 최고의 스트라이커고. 그냥 넘사벽이네. 11시즌 연속이야? 12, 13 시즌부터 이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죠. 아, 그렇습니까? 예. 갑자기 막 다혈질이 막못 참으니까 아, 이제 다른 걸 통해서 이제 골프를 쳐봐라 했더니 그 다음 시즌에 몇골 넣었어요? 27골. 골프 때문에? 예. 그쪽으로 이제 스트레스 해소가 되느라고? 골프가 집중력이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민한 아, 스포츠니까. 그렇죠. 예, 스트레스도 해서 풀고 탑핑이나 뒷땅 안 치려면 정확하게 자세를 취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새 좀 배운다고. 아, 난 뭐, 원래 뭐 내가 저 80타 쳤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래서가 맥주를 먹기 시작하더니 2010, 2011 시즌에 맥주 먹다 걸려가지고 11골 넣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퍼거슨 감독이 또뭘 했죠? 기타를 쳐라. 아, 예. 예. 그랬더니 바로 26골을 아하. 떠났습니다. 예. 근데 진폭은 컸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렇게 매 시즌 11시즌 연속이나 두 자릿골 이런 그렇죠. 전술적으로 또 위치 변화도 있었죠. 예. 뭐 베르바토프가 오고 그렇지. 중간에 반페르시가 오고 그랬을 때는 루니의 또 위치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득점이 좀 분포도가 있는 거지, 두 자릿골은 계속 기록했단 얘기지. 아, 대박이긴 해. 야, 램파드 미들라이커. 예. 아니, 램파드도 11시즌 연속이었어요? 쓰렘제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주인공이죠. 한국에도 왔었죠. 저랑 같이 그뭐 다과도 좀 나누고
아디다스 행사할 때? 예, 거기 저기 어디 용산에서 아이파크몰에서 커피도 한잔 먹고 같은 티 입었어요. 커플 티 입고 사진도 찍고 그날 부어갖고 이렇게 거만하세요. 아 근데 그날 얼굴이 내가 부어갖고 인스타에는 안 올렸는데 성승훈 캐스터랑 해가지고 아하 예, 같이 한번 했는데 뭐, 착하더라고. 아 착하다. 인성이 좋아. 아 인성이 좋다. 아, 인성이 예. 좋아서 인정해 나는. 그 얼마나 같이 있었어요? 3분? 램파드는 뭐 얘기했지만 뭐 드럭바의 그 조합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아마 골을 정말 잘 넣었던 미드필더의 상징적인 존재. 근데 엄청난 이제 미드필더로서의 그거고 이 선수는 램파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미드필더인데 꾸준히 이렇게 두 자리 넣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PK를 많이 찼다. 에, 왜냐? 팀의 리더고 킥에 대한 정확도가 가장 강하고 가장 묵직하니까 팀에서 그리고 팀을 PK. 네, 팀을 이끌어주는 선수니까 PK가 많이 포함돼 있었나요? PK가 많이 포함됐죠. 램파드 뭐 프리킥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로만이 이제 첼시를 좀 내놨는데 로만의 첼시의 역사에서 좀 빼놓을 수 없는 선수이기도 하죠. 아 그렇죠. 네, 아 로만은 끝까지 멋있더만. 아, 뭐, 내놔가지고. 네, 내놓으면서 전쟁 반대하고. 예. 그다 다 기부한다, 그러고. 좋습니다. 사람이 그래야 돼? 아구에로는 9시즌. 와, 다들 뭐, 어마어마하네. 얘는 사실 신계라고 봐야죠. 사실 메시와 호날두가 있었기 때문에 좀 묻힌 거지만 부상 없고 꾸준히 갔으면 신이라고 봐야 돼요 이 친구도. 근데 대박이네. 사실 그 맨시티 팬들에게 아구에로는 그 QPR 마지막 QPR전, 상대할 때 그 발로텔리하고의 그 골 잊지 못할 거예요. 지브릴 시세가 QPR에 뛸 때죠. 신발 짝짝이 신을 때. 예,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와이프가 미용사잖아요. 그래서 머리 스타일 항상 이렇게 바꿔주고 애처갑니다 아주 시세가. 아니 아구에로 얘기를 해주세요. 갑자기 시세 얘기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반기적으로다가 세르히 아구에로는 대한민국에선 사실 뭐 내 해설이 뭐 가볍네 뭐 진지하지 않 틀렸네 어쨌네 뭐 김동완 듣기 싫으네 뭐 나도 커뮤니티 다 봐. 보지 마세요. 아 다 보는데 그 내가 죽고 나야 알아 그거를. 아, 지구 난 데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세르 아구에로가 심장 질환을 지금 뛰어도 뭐 아프대잖아요. 현역은 됐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전성기 때 나랑 함께 했잖아. SBS에서 프리미어 리그 할 때가 전성기 아니야. 같이 물러난 거 아니에요. 같이 물러났다. 나는 지금 22팀만 하고 있잖아. 아, 그러니까 욕은 안 먹대. 아, 예, 예. 그 사람들이. 사람들 모르는 걸 내가 얘기하니까 틀렸네, 어쨌네, 이런 얘기는 안 해. 야, 다 관심이 많아서 그래. 세르 아구에로! 예, 요렇게. 다시 건강해지길! 앙미는 8시즌 연속. 오히려 느낌은 조금 덜 했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티에리 앙미에 대한 뭐, 이걸 떠나서 워낙 강렬을 했으니까, 런던의 왕으로. 근데 어쨌든 대박입니다. 앙미는 사실 더 무서운 게 그거잖아. 유일한 20-20. 골도 20골 이상 때려놓고 도움도 20개 이상을 한 유일한 선수. 윙어, 그러니까 그 전술적 파괴를 만든 포워드죠. 그 다음에 아스날의 아름다운 축구에 있어서 방점을 찍은 선수고 비레, 패트릭 비에라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옛날 푸드헤드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스날이 사실은 이제 한자라고 아자가 아름다우로 아자가 있어요 실제로. 아름다운 사커 사커 아름다운 사커 하는 날이다 주말마다. 그래서 아스날 이렇게 그래요 좀 약했다. 그 비레 또 이번에 사고 친 오베르마스 융반장 그 다음에 저기 융베리 질베르토 실바 걔 때문에 내가 캘빈 클라인 빤스를 몇 개 산지 몰라. 융베리 때문에. 아, 그치. 진짜 그 빤스는 네. 되게 섹시했어. 예, 네, 융베리. 스웨덴에 아주 섹시가. 진짜 섹시했어. 그 다음에 네. 또 누구 있습니까? 그 뭐, 지우베르투. 뭐, 등등등 해갖고, 얼마나 많아. 그 토니 아담스 뭐. 그때 경기, 토니 아담스 이제 전이긴 한데. 전인가? 아, 철의 할 때. 싸우는 그 센터백 누구지? 예, 네, 알았어요. 그만해요. 싸우는 센터백. 알았어요. 제가 90년대부터 다 봤어요, 저를. 저는 하여튼 앙리 뛸 때는 아스날 축구를 제일 좋아했고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아직 심장 속에 티에리 앙리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 이 친구는 진짜 볼 잘 쳤어. 그리고 제일 재밌게 봤어. 나 경기장에서도 그렇고 경기장 외적으로 모범적이고 또 하이버리가 좀 다른 경기장보다 규격이 좀 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바로 이렇게 경기장 선수들 뛸 때 바로 이렇게 이렇게 있지. 이렇게. 그래, 그래서 콤파스 몇 번 안 돼서 결정을 지으니까 더 멋있는 거야. 오랜만에 듣다 콤파스. 예. 보폭 정도? 네, 콤파스. 콤파스. 콤파스가 쫙쫙 기니까. 물공 레전드. 그때 한국 와가지고 무한도전. 그렇죠, 무한도전. 예, 뭐도 있는데. 예, 하여튼 콤파스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예. 아, 해리케인! 해리케인이 아직은 둘레에서, 지금 7시즌 연속이나 보네요. 예. 이번 시즌 아직 8골이, 8골밖에 못 넣었구나. 어쨌든. 이제 시작됐어, 근데. 7시즌 연속은 한 거니까. 8시즌을 도전하고 있다. 해리케인, 근데, 확실히 근데 이번 시즌, 많이 떨어지긴 했구나.
그 아무래도 맨시티 이적설 그게 제일 컸고 진짜 정신적 타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또 밸런스가 몸을 끌어올리기가 지금 이제 시즌 전반기 지나가니까 몸이 올라오잖아요. 에, 그런 것들이 봤을 때는 뭐 어쨌든 월드 클래스의 스트라이커는 분명하다. 아 이번에 최근에 올라오죠 확실히. 올라오는 이 친구는 지금 보세요. 뭐였죠? 저 18, 19, 19, 20 시즌 말고는 20골 이상입니다. 다. 아 대박. 아 근데 슈팅 빠른. 아 요번에 그 킥 뭐 이런 거. 저기 리즈랑 할 때 구석에서 넣는 그게 와, 말이 되는 슈팅입니까? 어, 그거를 아니까 넣는 거야. 어, 잘하더라고. 어? 그 구석 골키퍼가 서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예. 이적할까요? 끝나면 이적하겠지. 뭐 자본의 흐름대로 가는 거죠. 아, 그래. 예. 그럴 것 같아 보니까. 야 근데 진짜 이런 선수들이 대단하네. 이렇게 보는 예. 어떤 선수들이 보니까. 토트넘에 이런 선수가 있었다는 게 진짜. 마네? 마네는 마네도 8 시즌 연속이야? 마네는 사실 리버풀 팬이라면 악리급의 이제 나중에 은퇴하면 추억의 스타가 될 거예요. 와, 8 시즌 연속이나 했어? 감독이랑 불평 불만이 있던 시기도 있었고. 아, 사우샘튼 포함됐구나. 네, 그리고 아. 심지어 네이션스컵까지 가서 아. 왔는데도 두 자리 골을 계속 넣고 또 이 친구는 뭐냐면 살라라는 또 엄청난 또 기록을 있지, 갖고 있는 선수가 있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파괴시키고 직접 또 그거를 상대 수비 라인 자체를 파괴시켜주고 상대가 득점을 만들게 하는 또 역할을 하니까. 그치. 리버풀에 있어서 마네와 살라가 함께 있으니까 강팀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네. 살라는 어쨌든 그 연속만 놓고 보면 다섯 시즌인가 이래요, 살라는. 네. 마네의 저 데이터가 놀라운 게 얘 PK 없죠. 아프리카의 손흥민이라 보시면 돼요. PK 하나 있어요. 하나? 네, 하나 쳤어, 저 기록에.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순도에 있어서 PK가 거의 포함되지 않은 득점이거든요. 네, 아프리카의 손흥민이에요. 어, 손흥민 선수도 하나 있나? 하나 있어요. 아, 씨. 여기다. 네. 제 기억으로는 사우스햄튼. 근데 이제 약간 만에는 그런 있는 것 같아. 루이스 디아스가 이번에 영입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정말 잘해줬고 그렇게 아까 표현대로 정말 꾸준하게 해준 선수긴 하는데 조금 이제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할 것 같아. 저 머리에 이 뿌리 찌는 거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어? 딱 저 축구를 하잖아요. 슝. 자기도 알아 그거를. 그림도 빠르다 이거지 내가. 어. 굉장히 빨라 보이잖아요. 이렇게. 어. 힘줄까지 이어져 있잖아 이렇게. 관자놀이 힘줄까지. 네. 아니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 내가 저 드리블 쳐야 되겠다. 이게 딱 생각나? 아니 항상 느껴왔던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호날두도 그렇잖아요. 검은색 축구화를 신으면 느려 보여서 검은색을 안 신겠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선수들한테 빠른 선수인데 키가 크면 좀 안 빨라 보는 안 빨라 보이지.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럼 머리 짧게 깎아라. 아. 그럼 더 빨라 보여 진짜. 아, 머리가 짧으면 빨라 보여. 네, 빨라 보여요. 그런 게 있어요. 수원 수원님 땡큐. 지난달에 별풍이 너무 조조했어. 그래서 나 오늘부터는 얘 별. 제이바디. 사실 제이바디는 뭐 그냥 이 자체로 박수 쳐줘야죠. 네. 어떻게 보면은 7시즌 연속 모든 이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지만 항상 어떤 그 정상을 정해놓고 축구를 하는 어린 선수부터 지금 프로 선수들까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죠. 맞아 맞아. 네, 롤 맞아, 모델이고 맞아. 얼마나 빠르면 이 풍화 작용에 의해서 이 깎였잖아 얼굴이. 어? 이게 풍화 작용에 의해서 너무 빠르니까. 아 우리가 KTX나 이런 거 보면 뾰족하게 예, 날아다니잖아. 예, 그렇죠. 아 이게 풍화 작용입니까? 이 친구가 왜 귀를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하잖아? 너무 빠르서 귀가 뒤로 밀렸거든. 이 귀가 뒤로 밀려 놓으니까 셀러브레이션 잘 안 들리니까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너무 아, 빠르니까 이게 너무 슉슉슉슉 너무 빠르니까 계속 풍화 작용에 의해서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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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니까 마하의 속도니까 이게 귀가 뒤로 가 있다 보니까. 안 들려요! 하면서 딱 이렇게 한 거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가 아, 예, 예. 레스터 시티의 그 동화를 쓴 주인공이기도 하고 예. 또 이 월드컵 대표까지 갔잖아요. 아, 예, 예. 네? 대표팀까지 갔잖아요. 잉글랜드.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화 속의 요정 같은 아. 예, 블루 페어리다 표현하고 아, 예. 싶습니다. 아, 예. 파란 요정이다. 이렇게 아, 예. 표현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폭스 예? 아. 레스티의 또 폭스 아니까 예. 여우같이 볼을 차잖아요. 아, 예. 예. 잘 차죠. 상대 그 PK도 하면서 그 노래도 있잖아요. 폭스 지금까지 나왔던 스트라이커 중에 네가 탑이야. 킹이네 킹. 아이 자 하세바이크도 사실 뭐 리즈 때도 그렇지만 역시 하세바이크의 기억은 리즈와 그 첼시 묶어서 시절이죠, 예, 첼시. 예, 예. 묶어서 많은 기억들을 갖고 있는데 하세바이크도 7시즌 연속 네 예, 그, 했습니다 기록을 그 팀을 이제 세 팀에서 이제 한 거죠 고로까지 아, 예, 예. 첼시 때가 가장 전성기고 하세바이크는 작은 거인이었죠 뭔가 아시죠? 작은 키임에도 불구하고 점프나 이런 게 엄청나가지고 운동 능력 자체가 헤더골도 많고 기본적으로 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치에서든 민첩합으로 그죠? 예, 골을 잘 넣었던. 그 당시에는 축구를 제가 많이 못 봐가지고 예, 파트너가 누군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잘했던 기억은 납니다. 졸라. 예, 예 그렇지. 예, 지한프랑. 예. 아 졸라. 아 졸라. 어 졸라 이 친구도 또 인연이 있어요. 어 어떤 게 있습니까? 생중계를 거기서 했잖아요. 현장에서 바로 옆에 스카이 이탈리아. 어. 거기 졸라가 있었어요. 어. Hi, nice to meet you. 어. 지한프랑크 졸라. 어. 아, 나 졸라 좋아한다. I like 졸라. 졸라 졸라. 마이크로원. 5원은 뭐 우리가 알잖아요. 에이. 아르헨티나전에 뒷발차기로 등장을 하면서 시작해서 리버풀. 또 이게 뭐냐면 원 클럽맨이잖아. 나중에 맨유도 가긴 했죠. 가긴 그건 이제 뭐 거의 그때 에이. 이제 가서 그 극장골 뭐 네 번째 골인가 넣고 했는데 스페인 무대도 가고 추가 시간에 네. 뭐 해갖고 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원 클럽맨의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작지만 또 이 스마트하게 생겼고 마이크론하고 그 영혼의 투톱은 기억하십니까? 마이콘 토레스? 아니요. 뭐? 아니 마이크론 무슨 토레스야? 토레스는 언제적 토레스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베컴. 뭐 아니 뭐 리버풀. 에밀 헤스키. 그래. 응. 한참 돌아와. 아 근데 이 친구는 헤스키는 박스에서 뭔가 강함을 보인다면 골은 뭐 에밀 헤스키 골은 진짜 두 골을 먹었어. 네, 근데 이 친구는 그렇지. 따다닥 빡. 로비킨. 로비킨은 사실 이 세레머니가 난 제일 익숙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바퀴 굴러갖고 쏘고 뭐 활 쏘고 그죠? 활 쏘고. 추억의 스타입니다. 한국에도 왔었고. 이 친구는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꾸준히 득점을 많이 넣었지만 그때 네네. 당시에는 항상 유로파 리그를 나갈까 말까 했던 토트넘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지 그건 그렇지. 네, 그런 아, 팀에 그렇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저평가됐다. 아 저평가됐다. 아, 이렇게 볼 수 네. 있어요. 뭐 저메인 대포라든지. 그러니까 바로 얘기하시는 게 로비킨이 이 정도였나? 아 그럼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정말 대단한 팀이에요. 지금 몇 명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케인하고. 토트넘이 안 나왔는데. 아 로비킨하고 두 명. 토트넘이 많았네. 토트넘 빅클럽이에요. 아 이제 세 번째네. 네. 6시즌 연속. 근데 진짜 이게 앞에 쭉 선수들을 소개한 걸 보니까 우리가 막 사실 막 추억의 선수나 사실 기억이 어떤 선수는 막 가물가물하거나 아니면 우와 이런 선수들이라고 지금 같이 우리가 소개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참 진짜 꾸준히 많이 넣네. 꾸준히 많이 넣었지만 저는 손흥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손흥민 선수가 위대하다라고 제가 막 국뽕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선수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전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공격적인 역할에 무게를 두는 플레이를 많이 지시를 했던 그걸 또 수행했던 선수들이에요. 근데 앞에 선수들이 네, 근데 손흥민 선수는 감독이 몇 번 바뀌었어요. 아 그렇지 그것도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프라인 밑에까지 내려와서 수비까지 하면서 득점을 올리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지. 그러면 본인적으로 체력 소모가 얼마나 많겠어요. 앞에 앙리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딱 받으면 출발! 하면 돼. 아, 그렇지. 헤스키는 이렇게 뭐 하다 하면 뭐 5원도 뒷발로 타는 거지. 다녀가면 돼. 수비 뭐 그렇게 많이 안 했다고. 그 당시 그렇지. 전술적으로는. 그것도 맞네. 그거 맞네. 네, 근데 손흥민은 전술적 현대 축구 흐름에 있어서 하고, 헤리케인도 뭐 수비 안 하잖아. 잘. 하프라인 위에서 압박만 하는 거지. 하프라인 내려와서 사이드 수비 해주고, 다시 올라와 전력 스프린트 하고, 이런 친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리 골을 넣었다는 건 만에는 그런 유형이지. 예. 그리고 두 자리 골을 계속 넣었다는 거는 한국 선수 떠나서 이거는 정말 위대한 선수예요. 네. 그리고 미드필더가 개떡 같으니까 내려와서 봤잖아. 어? 답답함. 아 이거 공격수들이 그래요. 전진 패스가 잘 안 이루어지면 포워드들이 내려와서 받는다고. 얼마나 답답하면 내려오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더 웃긴다. 나 생각났어. 네. 에릭 다이어가 그런 하려고 내려오는 이런 선수한테 이런 조밥 새끼가 감히 어디다 대고. 아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다 진짜. 아무튼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맥반석 계란 두 개씩 주면은 맥반석 계란 에릭 다이어 실수는 실수야. 근데 지가 뭐라 할 거 아니지. 괜찮아 승민아 내가 뒤에서 어쨌든 다 지킬 테니까 너 실수 그런 생각하지 마. 이게 맞는 거지. 지가 언제부터 주전 수비수라고 씨. 빈자 내려가면 돼. 정말 답답해갖고 진짜. 에이, 나보다 작은 게 씨. 물려 키가 아 예 뭐가 이거는 뭐야. 이안 라이트는 아마도 뭐 예전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제 느낌에는 BBC MOTD의 그 패널로 나와서 분석가로서를 더 많이 하실 것 같아. 네. 네. 그리고 쇼맨 필스를 또 양자로 입양하고 네. 또 쇼맨 필스를 좀 만났잖아요. 아, 네. 그렇지. 같이 또 입양했죠. 네. 그 친구도 내가 얘기하면 되게 웃더라고. 나는 국제적으로 웃기는가 봐. 쇼맨 필스랑 같이 만났거든. 네.
쇼나이트 필립스가 얘기할 때마다 계속 빵빵 터져. 그래서 제가 뭘 이해라고 웃는 건가? 예. 그래서 영어로 얘기했는데도 밥 먹었냐고 물어봐서 웃고. 말이야. 캐득캐득 막 웃음벨이야. 말하면 막 캐득캐득캐득. 그러니까 내가 인터내셔널 뭐 또라이인지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 뭐 외국 애들은 다 웃어.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웃기나 봐. 희한해. 하여튼 이안 라이트도 득점력도 그렇고 플레이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그러니까 아스날의 90년대 그러니까 사실 저 90년대라고 하면 아스날이 이제 철의포백을 중심으로 해서 막 할 때긴 하는데 그러니까 수비가 되게 유명하긴 했지만 이안 라이트 중심으로 한 공격도 이안 라이트는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 한번 찾아보세요. 약간 악리스러운 것도 있고 시원시원하고 쇼맨십이 있어. 스타성이 있습니다. 루카쿠는 사실 지금 최근에 좀 그래가지고 그러긴 합니다. 근데 에버튼 시절에 일단 포함을 해가지고 맨유까지 해서 6시즌 연속 넣습니다. 예. 맨유까지만 꾸준하고 지금 뭐 그다지 그런 게 아니니까 이 멘탈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게. 예. 지금 이번 시즌 17경기 선발 5경기 교체 골은 5골. 그러니까 스스로 좀 젖은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매너리즘 같은 거. 난 그 분석이 되게 와닿았을 때 뭐라 했냐면 그렇게 보낸 선수를 못한다고 보낸 선수를 다시 불러들이면 거기서 항상 약간 멘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그 얘기를 그냥 내가 인정받는다는 걸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야. 그렇지. 거기서 뭐 뭔가 변화를 주고 내가 내치더니 나를 불렀어. 다시 불러줬는데 그럼 다시 한번 그럼 내가 입증해주겠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아씨 여기 잘 안 맞네.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토요일에 면담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여지들을 항상 갖고 그러니까 멘탈에 거지.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럽 구단에 최초로 심리치료사나 이런 걸 구단마다 하지, 다 하잖아요. 하지, 그게 하지. 효과가 있으니까. 하지. 예. 근데 루카쿠는 백담사에 한 달만 갔다 오면 될 것 같아. 왜 또 하필이면 백담사입니까? 널브라나. 번뇌. 해탈을 한번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머리 됩니까? 빡빡 깎고. 머리 나가 지금은 안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냥 죽도록 스님이. 이렇게 꾸벅꾸벅 주면 노 트랜스퍼. 노 모어 트랜스퍼. 20 골스 빵. 이게 무슨 토 트랜스퍼 뭐야? 밥은 잘 먹겠네요. 그렇게 자꾸 하면. 물 다 넣어서 씻어서 먹고. 씻어서 막 처음엔 all disgusting 막 이렇게 했지 처음에는. 그래서 넌 안 되는 거야. 빡. 아이고. 미친 애 같아. 그러고 나면 30골 넣는다 진짜. 갔다 와서 이거 딱 하면 딱 하면서 30골. 패스 딱 오잖아. 저기 누구야? 마운트 같은 애가 패스 딱 주잖아. 예. 딱 왼쪽으로 들어갔고 마하판야 바람 일다 신경 슛 들어갔어 아재 바라스 셀레브레이션도 바뀌어가지고 바라스 아재 나 루카쿠야 형 솔직히 얘기해 형 나 여기 출연시키는 이유는 형 스트레스 풀라고 부르는 거야 아니 나 일주일에 이 시간만 기다려 그냥 재밌어 저 지금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다른 거 보면 이렇게 멍하고 쳐다보고 있더라고 옆에서 이렇게만, 얘기하는 사람 쳐다보고 있더라고 이렇게 듣기만 하네 딴 데다 봐고 막 자 어쨌든 뭐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자부심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럼요. 네. 한국 선수를 떠나서. 그러니까 여기 무슨 한국 선수 늘게 뭐 있어? 그냥 잘한 거지.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가미해드리자면 황의조 선수도 기록이 있어요. 보르도에 두 자리 골 연속 넣은 선수가 마루왕 샤막 이후에 최초야. 아 그래. 네, 샤막이 아스날 갔잖아요. 네, 아 대단합니다. 네. 아 다 여러분들. 우리는 손흥민 보유국이라고 하는 거 충분히 여러분들 자긍심 가져도 좋습니다. 네. 잘해주고 있고. 야, 네. 그 각 리그에서 두 자리 골을 의조도 그렇고 흥민도 그렇고 대단한 거예요. 잘하고 대단한 있어. 거예요. 잘하고 있어. 22팀에서 두 자리 골이라는 건 더 대단한 거지. 또 어떻게 보면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가요 이제. 끝났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